네. 자, 모두 네, 자리에 앉아 주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TV조선 새 특별기획 레버리지 사기 조작단의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남규훈 감독님부터 이종건 씨, 전혜빈 씨, 김세로 씨, 김권 씨, 여호연 씨까지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레버리지 연수를 맡은 남규훈입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레버리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019년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동원 씨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준 역을 맡은 이동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진짜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촬영하기 참 쉽지만은 않은 장르로 그런 드라마인데 감독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혜빈 씨. 네, 황수경 역의 전혜빈입니다. 저 레버리지 처음에 할 때 너무너무 저희가 현장이 즐겁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예고편 보셨다시피 굉장히 또 재미있게 잘 나와줄 것 같은데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세로 씨. 네, 안녕하세요. 분화별 역을 맡은 김세로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작품을 기대하고 좋아하는 만큼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권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이류 역할의 김권입니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호연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재 해커 정희석 역을 맡은 여호연입니다. 네, 천재 해커고요. 천재예요. 천재, 정말 천재고요.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현장에서 진짜 가족같이 너무 재밌게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도 너무 좋을 거라고 다들 확신하고 있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사 이쁘게 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말씀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레버리지는 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다라는 게 포인트인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유쾌, 상쾌, 통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예,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런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